음악이 하고 싶었지. 내가 봐도 무모했었지. 꿈 하나 믿고 그냥 덤비고 깨지던 철부지기 시절 돈보다 중요했었지. 누가 봐도 바보 같았지. 어두운 밤마저 아름다웠던 그때가 정말 좋았었지. 어느덧 세월은 흘러 흘러 예전과는 달라지는 시라페 뭐 없이 나 이만 먹은 내 모습 가끔은 서글퍼. 그래도 태어난 김에 살아 인생 길을 힘차게 걸어가지. 살다가 갈 때 가더라도 후회는 남지 않게 여전히 내 맘대로지. 아직 꿈을 꾸는 아저씨 결국은 살아가는 자체가 한편의 멋진 예술이지. Yeah! 아직 꿈을 꾸는 아저씨 결국은 살아가는 자체가 한편의 멋진 예술이지. 나에게 지금 하는 이 소주 한 잔도 멋진 인생이지. 감사합니다. 하지 말라고 말했건만 가지 말라고 말했건만 기어이 기어이 뿌리치고 뒤돌아서 떠나버린 그 여인아 남은 점은 나는 어떡하라고 내 너를 못 잊어 믿었던 그 사람 정을 뿌려 상처주고 간 여인 돌아오라고 애원해
했건만 돌아오라고 애원했건만 모른 채 그렇게 뿌리치고 뒤돌아서 떠나버린 그 여인아 떠난 후에 그 상처는 나는 어떡하라고 떠나면 안 돼요 애원을 했지만 정을 뿌려 상처 주고 간 여인 떠나면 안 돼 애원을 했지만 정을 뿌려 상처 주고 간 여인 하지만 자꾸 돌아보게 돼 그 어느 날 지하철 5선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인 눈인사를 건넸지만 쓸쓸히 바라만 보다 어느 역이었나 어느 역이던가 총총히 내리면서 뒤돌아볼 때 맺힌 눈물 나는 보았네 아오 여인 여러분 앞으로도 풍기인사 많이 사랑해주세요 풍기인삼 산삼 아 홍삼 땡큐 아닐 거야 아니겠지 하지만 돌아보게 돼 그 어느 날 지하철 5선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인 눈인사를 건넸지만 쓸쓸히 바라만 보다 어느 역이었나 어느 역이던가 총총히 내리면서 뒤돌아볼 때 맺힌 눈물 나는 보았네 아오 나는 보았네 아오선 여인